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차이나가 요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리장성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리장성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말리장성을 쌓고 그 성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서구가 빨리 발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힘은 약해지죠. 19세기 말에 서구 열강한테 갈기갈기 찢기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미 리치 교수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hina's Evolving Fortress Economy. 중국이 요새 경제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아빠지 요새. 서부행에서 보면은 대평원 속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요새를 맹길지 않습니까? 이 요새 경제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China Pathfinder Atlantic Council 로디움그룹이라고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같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 수년간 베이징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 뭐 공산당 지도자의 한 공식 연설, 그다음 공산당의 보고서, 중국의 양회 공산당 당대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를 보니까 단연 1위가 Extreme Situation. 우리말로 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자. 그 다음에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금년에 Critical Domain National Security Capability. Critical Domain, 그러니까 핵심적인 분야, 식량, 에너지 이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Financial Times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Fortress China, Chinese 요새.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요새 경제 Fortress China를 요약하면은 익스트림 케이스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통일화해서 무력 침공을 할 때 군사적인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연히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걸 external shock,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외부 아무리 서방이 경제 제재하더라도 대만 통일을 군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그런 이런 국가안보체제를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뭐 사실 뭐 2027년은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실제로 인민해방군한테 전쟁 준비하라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 인민해방군이 압도적이죠, 대만에 비해서. 그래서 대만은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군사적인 리스크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리스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뭐 몇 년째 접어들었는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푸틴이 끄떡도 없거든요. 그냥 서방 제재가 물 제재인 거예요. 서방 경제 제재가 베이징 보기에. 그러니까 야, 테스트 포인트, 저게 포인트다.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그 제재가 제한적이고 파괴적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 국가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유나 가스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모든 국가가 이 미국이 중심되는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차이나, 인도, 터키는 야 이거 웬 떡이냐, 러시아가 싼값에 가스하고 그 에너지 공급을 그걸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경제제가 물 제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가 또 무너질지 알았거든요. 대거래를 못하고 대무역 에너지 수출을 못하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 에너지 수출할 때 조금 싼 값이 줄 테니까 야 달러 말고 루블화로 결제하자. 그러니까 뭐 에너지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싸게 준다는데 why not 그러면서 하니까, 야 이게 문제제다. 우리도 해볼만하다. 대만 통일을. 아무리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요새 경제 시스템으로 가서 어느 정도만 견디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만 무력 통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이징 생각은 신경제 모델이죠. 요새 경제 모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굿 리치 교수가 쓴 보고서를 보니까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금융 안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먹을 거 있고, 에너지, 뭐 전기 들어오고 뭐 겨울에 춥지 않게 할 석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러 무기화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럴 때 금융 안보 시스템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니까 key to the battlefront. 야, 중국의 그 핵심 주국이에요. 주국 생산이죠. 중국 사람이 먹는 뭐 밀이나 옥수수나 쌀에서의 battlefront, 뭐 이렇게 최전선. 뭐 이런 식으로 식량 안보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중국이 왜 자꾸 식량 안보,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산업화라는 게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이 점점점 농촌을 떠나서 도시의 산업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이고, 그나마 농촌에 남아있는 중국의 농민들도 중국 인민이 먹어야 하는 쌀이나 밀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특영작물, 부가가치가 높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시금치, 채소, 토마토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하니까 자연히 중국의 주곡 생산량, 신산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제 베이징이 이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끌어올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배싱을 세게 했잖아요. 무역 압박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중국의 국무원이 모든 그 행사나 정부의 정책을 발표할 때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거대한 식량 저장기지 맹기라고 좀 난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쌀을 이렇게 유사시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식량을 수출 안 하더라도 서방 국가가 이 저장한 식량을 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날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신제타 그룹이라는 게 유명한 우리말한 종묘 산업이고, 유전자 변형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세계적인 그 종묘 그룹인데, 이거를 막대한 돈을 주고 중국이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중국은 커튼, 목화만 유전자 변형을 인정하고 나머지 먹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했는데, 이것도 파격적으로 인정해갖고 식량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의 그 에너지 자금률이 한 91%, 92% 가까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75%로 툭 떨어졌어요. 왜냐면 점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에너지 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 가장 리스트는 중동에서 해상으로 에너지를 들여와야 되는데,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제가 사진에 보시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이라고 아주 좁은 해협이 있는데, 여기를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해에서 중국까지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것식으로 송유관을 맹길고, 버마에서 또 중국이라는 송유관을 맹기는데, 아무리 저런 송유관 두 개 맹기려도 불안하죠. 여러분, 송유관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만 딱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에너지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중국이 태양광 산업, 태양광 장비가 이렇게 발달한 것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중국 정부가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력 생산의 약 3분의 1을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겠다고 이제 베이징이 발표했는데, 여러분 저 사진 자세히 보세요. 저게 태양광 그 지별판을 그 저 산에다 올려놨는데, 저 산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산 꼭대기 그 등성이까지 모두 이 태양광 솔라 패널이 덮고 있을 정도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그 맹기겠다고. 저 사진은 시주석에 이제 중국의 그 원유 개발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우리가 뭐 에너지의 밥그릇은 우리가 손에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안보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세 번째 이제 달러 애저 웨폰, 달러 무기화를 이제 중국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세 번째 주장은 금융 안보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그 막대한 대무역의 4분의 3을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서방 세계가 한 금융 제재로서 스위프트는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입니다. 이건 뭐게요? 국제 무역할 때 달러 거래할 때 이거를 스위프트에 가입해야 되는 건데, 러시아 금융 기관을 여기서 빼버렸잖아요. 경제 제재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야, 미국이 아무리 달러 무기화하고 스위프트에서 중국 금융을 빼더라도 우리가 견디자 그래 갖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로 결제하면 뭐 아무리 달러갖고 뭐 무기화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중동 국가에서 그 원유 수입하는 건 성공했어요. 중동 국가 오케이 위안화로 결제해 줄게. 아주 위안화의 국제화가 뭐 제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위안화죠. 이 디지털 위안화로 이 국제 금융을 결제하면은 국제 거래를 결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위프트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요새 경제, Fortress China, Chinese 요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새 경제라고 떠드는 베이징의 숙문으로도 깊은 의중이 뭘까요? 홍콩 대학의 천주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Financial Times에 했습니다. 만약에 베이징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은, 베이징은 military conflict가 hard to avoid. 밀리터리 컨플릭트가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리터리 컨플릭트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뭐 우리말로 하면 군사적인 격돌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해군과 미국 서방세계 해군 공군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제한적인 군사적인 격돌입니다. 이건 절대로 워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렇게 뭐 흘러나오는 얘기하면 3일 만에 대만을 기습적으로 점령하겠다. 기습적으로 상륙작전에서 점령하겠다. 뭐 1400기 중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로 대만의 공군 해안 방어망을 일시에 파괴하고 미군이나 일본이나 서방 국가가 대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겁니다. 한 판에 끝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신을 자세히 보니까 중국의 말로만 대만 통일 준비하는 일이고 실제로 대만 통일에 필요할 때는 상륙작전에 제일 필요한 게 상륙 강습함이거든요.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중국의 타입 075급 상륙 강습함인데 제가 엄청나게 커요. 3-4만 톤이 돼요. 제가요. 저기 뭐 병력 잘 실으면 1000명 이상 실고 헬 공격용 헬기 실고 그 상륙용 주정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걸로 쭉 조배해서 이렇게 기습 상륙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기에 대만을 뭐 진짜 기습 상륙작전하면 저런 대형 상륙 강습함이 한 10척 정도는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면 대만에 아주 위협적이죠. 뭐 미국이나 뭐 서방 동맹국이 손쓸 사이 없으면 완전히 끝내버린 건 3일 전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서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륙 강습함을 4척을 075급을 4척을 건조해 갖고 그 다음에 또 건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076급인데 저거는 훨씬 크고 강력한 상륙이 아니고 상륙 강습함입니다. 아 근데 뭐 이게 뭐 저렇게 하면 7척 10척 건조하면 진짜 한판 붙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국내 신문에 났지만 저 사진 보십시오. 근데 최근에 이 군사교육을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시범학교를 해갖고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도 군사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 과잉 충성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다 과잉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야, 우리가 뭐 이 신체를 단련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면서 군사훈련을 시키니까 저 사진은 유치원 애들이에요. 쟤들은 뭐 철모 쓰고 군복 입고 교육시키고, 청검술 기초훈련하고 저거는 이렇게 연기 피워놓고 확 돌진하는 동영상 보니까 이런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차이나 지금 왜 저러냐. 차이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자가 중국 때리고 짓밟았잖아요. 엄청 당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저런 짓 했습니다. 저런 짓. 미국하고 한번 끝까지 본토 결전하겠다고 여학생들 그다음에 뭐 어린 학생들한테 뭐 한 위에는 뭐 죽창 들고 싸우게 맹길고 목총 들고 싸우게 군사교육 시켰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진짜 말년에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그 죽창 들고 미군하고 싸웁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 베이징이 아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코멘트는 런던 대학의 스티브 창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그 요새 경제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 외부 세계와 단절하겠다는 게 아니고 Moving Fortress to Advance China's Place in World. 그러니까
중국이 그 요새 경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침의 그 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들이 자랑한 게 야마토함이거든요. 전함이거든요. 이거는 불침이다. 너무나 단단하고 크고 강력한 주포를 날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전함이 대포를 쏘더라도 철판을 뚫을 수 없고 강력한 그 대포 한 발이면 미국의 군함들이 빵빵 나간다. 이건 무적의 전함, 불침의 전함이라고 자랑한 식으로 중국 경제 자체를 불침의 전함으로 맹기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드밴스 China's place in the world는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차이나의 국격을 상승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불침의 야마도함이 어떻게 됐죠? 무슨 놈의 불침이에요. 미국 항공함에서 뜬 그 함대기가 달라붙으니까 그 거대한 주파가 힘도 못 써고 그냥 꿰꿀로 바다에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움직이는 요새의 개념은 쌍순환 경제입니다. 베이징이 발표한. 그러니까 이 점차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고 내수 기반으로 발전하는 거죠. 사실 중국의 지금 대외 의존도는 굉장히 큽니다. 뭐 중국이 작년에 수출이 3조 4천억 불이고 수입이 2조 6천억 불이라고 무려 8천억 불의 무역 흑자만 했어요. 지난 10년간 중국이 낸 흑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했으니까 완전히 국제무역을 포기하고 폐쇄경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제무역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 위주, 자립 위주, 뭐 기술 자립, 식량 자립, 에너지 자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뭐 베이징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야 차이나 맛이 갔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왜 중국이 서구 연합한테 당했는지 아세요? 만리장성 파라독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만리장성 밖에 있는 북방의 기마민족은 저건 야만이야. 저건 야만의 세계야. 만리장성 밖은 만리장성 속은 중화 그래갖고 천하의 중심이고 우리는 문명의 세계야.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경계선으로 해서 밖은 야만의 세계, 우리는 문명의 세계야. 천하의 중심 거니까 밖에 있는 야만의 세계하고 여러분 교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모르고 마지장 속에 안주하니까 모든 국가 시스템이 방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서구 연방한테 당한 건데 근데 중국이 현대판 만리장성으로 요새 경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옛날에 만리장성 밖에는 몽골, 여진, 거란이 막 중국을 못 살게 그랬잖아요. 야만민족이. 요새는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나라들이 중국을 못 살게 군다.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저 지도 보세요. 중국을 둘러싸고 모든 나라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국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요새 경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지도 입장에서 보면 요새 밖은 모두가 중국의 적대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쇼핑이 그렇게 주장한 도광양의 개혁개방 이거 안 되죠. 왜 사방이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계하고 디커플링하고 자기 폐쇄로 가는데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든지 개혁개방하고 세계 속에 뛰어들어야지 이렇게 혼자 움츠리고 앉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Foreign Affairs에 이런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차이나에서 Real Economic Crisis는 진짜 중국이 경제 위기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부동산 뭐 위기 뭐 지방정부 부채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베이징이 자기들이 잘못된 경제 발전 모델을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고 거기 보이는 사람은 카일 바스라고 유명한 금융 전문가 있는데 국제 세미나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Basic architecture of Chinese economy is broken. 중국 경제 기본적인 골격은 이미 뭐 무너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복합 위기라는 겁니다. 2008년에 뉴욕발 금융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카일 바스가 계산을 보니까 약 8천억 불 정도 날린 거예요. 날린 건데. 그래갖고 뭐 세계 금융 위기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일 바스가 보니까 지금 중국의 커다란 그 2대 부동산 업체 에버그랜드하고 그다음에 컨트리 가든 이 두 회사에 날린 피해만 자기가 대충 봐도 5천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부동산 업체까지 하지 엄청난 복합 위기인데, 문제는 중국 가구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가 뭐 집인데 이게 막들이 흔들리고 난리인데, 이러면 복합 위기면은 이걸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뭐 찔끔 찐거 인기 운명식으로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베이징의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요새 경제입니다. 뭐 경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보다도 내셔널 시큐리티, 안보, 그 다음에 뭐 극한 상황, 익스트림 시추에이션, 익스트림 케이스에서 중국 경제가 견딜 수 있게 맹기는 게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을 요새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나라의 앞날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지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덩샤오핑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차이나는 참 좋았고 차이나는 번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